안녕하세요. 다꾸야. 다꾸야. 고마 일러라.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닭꼬무님, 양인목입니다. 우리 팔공제빵점 대장님이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탁구가 폐가 많십니다. 아, 폐라뇨, 뭐. 이쪽은 우리 대장님 사모님.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참말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구만요. 지도 참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허갑수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야, 탁구야. 아, 어머니께서 이렇게 미인이시라고 왜 진작 얘기 안 했냐. 아이고, 참말로 겁나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까지는 오반가? 근데 제복 선배가 안 보입니다. 응. 아유, 엊그저께 새벽에 시골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말이요.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편찮으시단다. 그래서 갑자기 내려가게 되었어. 아우, 괜찮으셔야 될 텐데. 아, 그러게 말이다. 그러게 말이여. 여하튼 여 식구분들한테 참말로 감사합니다. 오갈 데 없는 우리 탁구를 걷어주시고 애껴주시고 애미로서 그저 감사하단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 예.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탁구한테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식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가, 네가 쓰는 방이가. 일단 좀 누워요, 엄마. 어서 와요. 이제부턴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같이 지내요. 회장님 깨나실 때까지만 거성 본가에 있을 거고, 깨나시고 나면 곧바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틈나는 대로 계속 보러 올 거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도 그람은 쓰나. 사람이 염치가 있지. 내까지 여서 이렇게 신세를 치면. 다 한 식구들인데요, 뭐. 정 불편하면 나 본가에서 나올 때까지만 여기 있어요. 나오는 대로 근처에 방 얻어서 어머니랑 둘이 같이 살지, 뭐. 내 아들이 언제 이래 컸드노. 참말로 이젠 어른이 다 되었빈네. 아까운 세월 다 어디 가서 찾으면 좋노. 그 세월이 내 때만 지나갔다 아이가. 어머인 옛날 모습 그대로다. 네, 그런 농도 칠 줄 아나. 농 아니다. 진짜로 하나도 안 변했다. 고맙대. 이렇게 잘 커줘가 고맙고, 착하게 잘 살아줘가 정말로 고맙대. 어머니. 내 새끼.
탁구야. 탁구야, 아침 식사해. 야, 혜모가 잘 먹었거든요. 야, 위험해. 아니, 왜 너 혼자 내려오냐? 탁구랑 탁구머니는? 아무래도 아침 식사는 좀 미뤄야 할 것 같은데. 뭐 땀시? 그래서 결국 놓쳤다는 건가? 놓친 게 아니라 실장님 사람들이 놓아준 겁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막지를 못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다른 걸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만나겠다는데 더 이상 막아서서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봐. 니들 이만큼 걷어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배신하는 거야? 어? 우리가 아무리 주먹만 내세우는 깡패 패골이지만 나쁜 일을 밥 먹듯이 하며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인지상정이란 게 있는 건 압니다, 실장님. 뭐야? 그래서 지금 나랑 일을 그만하자 그 뜻인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임무를 맡기실 일이 있으면 단독으로 맡겨주십시오. 전 여러 사람보단 혼자가 편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자네를 공격한 사람이 조진구가 맞나? 네. 틀림없습니다. 그래, 결국 그리 됐구만. 일단 내가 말한 자료를 찾을 때까지는 각별히 조심하게. 한 실장은 워낙 의심이 많은 친구세. 이 모든 건 탁구를 위해서라는 걸 명심해. 그 아이가 투명하게 거성을 이끌 수 있게 하려면 결국 내 손으로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네, 알겠습니다, 회장. 엄마예요? 아버지! 아버지! 조용히 하거라. 어서 문 닫아.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깨어나실 거예요?
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거라. 네? 네 엄마뿐만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라. 아버지. 그렇게 해. 시키는 대로 해. 그 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대체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아버지 말씀대로 약속 지킬게요.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진실을 알기 위해서다. 여보세요? 앉거라. 마준이는 아직도 자고 있는 거니? 네. 마준이가 아파트를 알아본다고 해서 내가 취소시켰다. 우리 집에서 분가는 절대로 안 될 말이야. 마준이는 하나뿐인 아들이고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마준이 방 새로 꾸며놓으라고 시켜뒀으니까 오늘 저녁 안으로 집으로 들어오도록 해. 더구나 아버지가 아직도 와병 중이신데 너희들끼리 이렇게 호텔에서 시시덕거리고 시간 보내는 거 정말 볼상사나워. 알겠니? 알겠느냐고 묻잖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난 너 아직 내 며느리로 인정한 거 아니다. 네가 정말로 이 거성가의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으면 아들부터 나. 그럼 그때 가서 내가 달리 생각해 보든가 하마. 그럼 이따 저녁에 보자. 마준이 너? 나 먼저 갈게, 오빠. 근데 엄마는 아침부터 여긴 또 어쩐 일이세요? 아니지. 이젠 결혼했으니까 어머니라 불러야 하나? 그래,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또 무슨 변덕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아까 그 아이는 대체 뭐 하는 애야? 뭐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어젯밤에 같이 놀던 애예요. 뭐? 회사에 또 지각이겠네. 난 이만 회사에 가봐야겠어요. 결혼휴가 따로 안 냈거든. 그럼 나중에 봐요, 어머니. 다녀올게. 엄마, 들어오셨어요? 여기야, 네가 앞으로 마준이하고 쓸 방.
결국 여기까지 들어오다니. 신유경 너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거성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니? 거성의 며느리가 돼서 뭘 그렇게 갖고 싶은 건데? 내가 뭘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너 진심으로 마준이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분명히 다른 이유도 있는 거잖아. 아니니? 네가 우리 집에서 뭘 갖고 싶은지, 뭘 그렇게 누리고 싶은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니까 꼭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행복해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예, 거뜬합니다. 제가 또 체력하면 강철 체력 아닙니까? 아. 좋은 아침입니다, 한승재 실장님. 덕분에 저희 어머님은 아주 잘 만나 뵀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입니까? 부탁인데요. 피차 서로 아는 일 가지고 그렇게 모른 척 시치미 떼는 거 그만합시다, 안 실장님. 나 뜨겁지도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는데요. 당신 어른이잖아. 어른이 돼서 그런 걸로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냐고 묻는 겁니다. 정말 창피한 건 말입니다. 주제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지 아버지의 백만 믿고 그런 자리에 올라앉아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회장님의 오랜 충복이자 네 아버지의 친구로서 충고하는데 이쯤에서 그만 두 손 들고 물러서거라 탁구야. 그래야 여러 사람이 안 다친다. 안 됐지만 그런 협박으로는 제 결심을 단 1cm도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난 분명히 충고했다, 탁구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거라. 응?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화가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면 나 역시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까 봐 그래서 참는 겁니다. 아, 대표님! 여기 계셨군요. 지금 청산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추율 사태가 벌어졌다는데요. 대표님! 당신이 이 공장 대표입니까? 청산공장 책임을 맡고 있는 김탁구입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전해 듣고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들의 가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이고 나발이고 계약서에 써있는 조항대로 갑시다. 예? 계약서요? 미출 사태가 벌어질 경우 공장이 3배의 위약금을 물기로 되어있는 항목 말이요. 아,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뭐야 이 사람, 당신 대표 맞아? 아, 죄송합니다. 저기, 그래도 그렇지 처음 일어난 미출 사태인데 사람 인지상정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단박에. 처음 일어난 미출 사태가 아니니까 이러지. 벌써 이런 게 몇 번째인 줄 알아요? 딴 말 필요 없고 계약서대로 한 달 안에 3배 위약금 물어내도록 해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공장 희망이 없다고요. 이게 다 뭡니까? 오늘 하루 종일 홍보실에서 막느라고 애먹은 기사들이야. 대체 공장 상태가 어떻길래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거니? 죄송합니다. 모두가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상황은 수습해보겠습니다. 계획은 있는 거니? 아니요. 계획 같은 건 없는데요. 계획도 없이 그 자리에서 뭘 하겠다는 건데? 일단 그냥 해보는 겁니다. 뭐? 부딪혀서 해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너 대표 자리에 앉았으면 대표답게 책임감을 갖고 대답해. 지금 거성식품에 밥줄이 걸린 직원이 얼마인 줄 알아? 그 직원들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까지 합치면 2, 3천 명이 훨씬 넘어. 그 모든 사람들이 네 계획 하나에 밥줄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넌 뭐라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해보겠다? 어디서 그렇게 무책임하고 태평한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그게 대표로서 할 소리야? 그럼 큰 누님께서 가르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처럼 따끔하게 혼도 내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고 가르쳐도 주시고 그럼 되잖아요. 내가 왜? 예? 난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5년도 넘게 말단 직업부터 일을 배워 올라왔어. 그런데 너희들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마주내는 개발실 팀장이 되고 넌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니들한테 내가 왜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거성을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회장님처럼 누구보다 거성의 직원들과 회사를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 누님의 동생이잖아요. 못하면 따끔하게 혼내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도와주십시오, 큰 누님. 안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야? 회사 앞까지 나오고. 난 마티니. 왜 탁구를 좋아하느냐고 물었지? 탁구랑 같이 있으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웃어도 어색하지 않고 마음껏 행복해져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기분 말이야. 그런데 김탁구가 아니라 왜 날 택한 건데? 탁구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 사실은 내가 착한 애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얼마나 뒤틀리고 상처투성인지 탁구한테 보여주기 싫었어. 그리고 널 뿌리칠 수가 없었어. 널 볼 때마다 내가 보였거든. 스스로 상처받고 비참해질 걸 알면서도 끝까지 용서 안 하는 것까지. 정말 나랑 너무 닮아서 그런 네가 가엽고 안 돼서. 그래서 동정심으로 나하고 결혼했다는 거냐 너 지금? 네가 원하는 끝이 뭔지 모르겠지만 가보자. 가다 보면 끝도 있겠지. 그 끝에 누가 다칠지 누가 망가질진 아무도 모르겠지만 끝을 보기 전까진 너하고 나
영 끝날 것 같지가 않네. 그러니까 가보자. 가다 보면 알게 되겠지. 너하고 내가 왜 그렇게 고장난 자전거처럼 멈출 수가 없었는지. 야, 신유경. 한순간이었지만 결혼을 결심하는 잠깐 동안 너하고 행복을 꿈꿨었어. 어쩌면 네가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착각을 했었거든. 이제 네 진심 같은 걸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마준 넌 정말로 나쁜 자식이니까.